자, 16번 문제는 좀 간단합니다. 이 참수가 있어요. fx가 있고, 자, 너는, 자, x의 제곱 플러스 ax, 자, 마이너스 b-7의 전체 제곱이야. 자,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, 이렇게 돼 있어. x는 마이너스 1의 최소, 얘 지금 어디로 볼록이지? 최고차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 참수가 된단 말이야. 그치? 추계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? 요거에 절반의 부호 바꾸면 되는 거라고요. 너의 절반의 부호로 바꾸면 돼. 아, 따라서 추계방정식은 x는 절반이면 2분의 a가 되고요.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. 됐어? 궁금하면 요거 완전제곱식 만드시면 되겠죠? 너의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a제곱 한번 더하고 뺀 다음에 만들게 되면 요거 완전제곱식 만들게 되면은 나오게 될거 아니야. 그치? 그렇게 해서 반의 제곱하는 거니까 그때 부호 바꾸는 것만 이렇게 해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. 선생님 봤을 때는. 오케이? 해서 얘가 지금 얼마라고 돼 있는 거야?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는 거야. 여기서 최소값 갖는 거잖아 지금. 그치? 여기서 최소값 갖는 거니까 따라서 A가 얼마가 됩니까? 2가 되는 거야. A가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. 자, 2차 함수와 CX가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. 2차 함수와 CX가 한 점에서 만났는데 그럼 A가 2거든? 잘 봐봐.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B-7의 제곱이랑 자 누구랑? CX랑 한 점에서 만난대.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는 접하는 게 되겠죠? 판별식 D는 0이 될 거란 얘기야. 그치? 근데 선생님이 이제 미리 맘먹고 들어간 게 이거야. 너를 이쪽으로 이제 이항시킨 다음에 어차피 쓸 게 판별식밖에 없거든? 그치? 모르는 문자가 두 개야.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잖냐? 그치? 그래도 안 쫀 이유가 뭐냐? 제곱이 보이고 있어. 아, 그럼 제곱이 하는 역할이 있을 거란 얘기야. 한번 가볼게. 너 일로 넘어가게 되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자 e-c의 x 마이너스 b-7의 제곱은 0이고요. 판별식에다가 내가 대입을 할게. 판별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얘의 제곱 즉 e-c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는 4의 자 b-7의 제곱은 0이 되는 거야. 자 그러면은요. 기본적으로 실수의 제곱은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?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. 자,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녀석을 더해서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누구밖에 없어?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어.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어. 그치?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.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놈을 더해서 0 되는 경우는 너도요? 너도 0밖에 없습니다. 한 놈이 0보다 커버리면 나머지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둘 다 다 0 되는 수밖에 없어. 그러면 B가 얼마가 되고요? 7이 되고 C가 얼마가 됩니까? 2가 된다는 얘기야. 자, 그래서 지금 아까 A가 얼마라고 했었어? 여기 2라고 했으니까 A 2에다가 B 7 C 2 전부 다 더해주시면은 정답은 얼마가 정답이 된다는 거? 11이 정답이 된다는 거.